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정토 삼부경 제7회차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토 삼부경의 해제로서 불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그 요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중생들은 다만 한순간만이라도 편안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극락국토를 설정하여서 자 본래는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현생활 어려움 속에 살다가 보니까 이상향을 꿈꾸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극락국토 서방정토도 우리의 어떤 염원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극락 국토를 설정해서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세워서 선근공덕을 쌓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성된 국토다. 원래 극락국토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 서방으로 시팡하가면 있는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사람들의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이상향의 세계를 꿈꾸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상향의 세계이다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12지 가운데에 실존하지 않는 용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지 않아요? 가지가지 모든 동물들의 장점을 합류시켜서 만든 우리 이 어떤 이상향의 동물이 용인데 그와 같이 결국 우리 삶의 세계에서 하나의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지식들이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극락 세계를 가기 위해서 결국 내 마음을 본성을 찾아 원래 내 성품을 찾아서 그 본래 성품을 찾으면 결국 희로애락에 끄달려 다니지 않죠. 평안함을 이루지요. 정멸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럼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극락국토에 이르기 위한 염불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염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염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뭐예요? 부처를 생각하는 게 염불이에요. 흔히들 뭐 우리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뭐 이런 것들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염불인 줄 아는데 사실은 입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염불의 목적 또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 그런 이상향의 극락세계에 이르는 방법 그럼 염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 1권의 23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첫 번째로 염불의 의의다. 자, 우리 본래 자성은 부처님이다. 우리 본래 자성.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 자성, 본래 면목. 이것이 결국 뭐예요? 부처님이다. 이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바로 본성이요, 자성이다. 이것이 결국 본성이요, 자성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전을 이제 배우면서 나타나겠지만 자성이 바로 미타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본래 청정한 본성을 갖다가 우리는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칭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불교의 삼신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신부를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이제 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신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화신이 있어요. 그럼 냉정히 보면 우리가 삼신불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삼신불도 하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그런 부처를 우리는 보신불이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진리를 법신불이다라고 하고 그 진리를 갖다가 중생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실천행을 했던 부처를 화신불이다, 천백의 화신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으로 놔두듯이 결국 우리의 모든 깨달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한 마음에 시작이 돼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한 마음이고 불행을 느끼는 것도 한 마음. 좋다, 나쁘다, 싫다,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비롯이 된단 말이죠. 마음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근원이 되지만 사실은 내 본래 마음은 바로 청정해서 아무런 마음을 낼 수도 없는 그 마음 자체가 본성이다 이렇게 변화하고 결국 내가 좋다 나쁘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12분별 선악유무를 가리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하나의 중생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본래 마음은 청정하다. 그러면 이 본래 마음이 청정한 것을 뭐라고 붙이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자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정토는 이 극락세계다라고 하는 극락세계 주인이신 아미타불은 결국 자성을 미타라라고 하는데 이 세계를 뭐라라고 하느냐? 정토라라고 한다. 정토. 깨끗한 세계다. 왜 깨끗한 세계냐?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중생성이 결합되지 않은 또 중생성이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물들지 않은 본래 청정한 곳 그래서 청정한 곳이기 때문에 정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정토는 어디냐? 바로 유심정토다. 유심정토다. 정토는 오로지 마음이다. 또 마음 가운데 뭐예요? 청정하고 깨끗한 본래 본성을 나타낸다 한 걸 머릿속에 두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염불이란 바로 염불이란 이런 자성부처 아미타불이죠. 불을 생각하고 자성불로 돌아가는 청정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법이 자연의 수행법이니 부득이 온갖 번뇌를 소멸하고 정각을 이루는 것이 근기가 약해서 어렵다면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기가 약해서 정각을 이루는 것이 근기가 약해서 어렵다면 자 그러면 본래 깨달음을 얻어서 자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자 중근기 상근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원칙인데 이게 어려운 자라면 하근기에 자라면 차라리 염불을 해서 아무런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없는 본성과 같은 공한 마음을 지니라는 것이다. 자,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한참 하다 보면 고통도 괴로움도 어떻게 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비록 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속상하면 술로 다스리고 노는 것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로 다스리고 노는 것으로 다스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고통과 어려움이 잠시 중단이 될 수 있어요. 그 잠시 중단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잊을 수 있듯이 우리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잠시라도 어떻게 돼요? 편안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서 자성을 찾을 수 없 다면 그런 하근기의 중생이라면 바로 염불을 해서 차라리 염불을 해서라도 아무런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없는 바로 본성과 같은 마음을 지니라 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염불이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 모르는 분들은 뭐 그냥 무조건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극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극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의 본성이고 정토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이 편안한 마음을 찾기 위해서 잠시 잊어버려라 라고 해서 바로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이런 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염불이라도 해라 하는 이야기죠. 자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아본인지 인연불심이 임무생인이라라고 했어요. 나는 일찍이 수행할 때 연불로서 무생법인에 들었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연불로서 무생법인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찾아서 두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 법인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해서 결국 무생법인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근기 중생 같으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찾아서 잠시나마 편안함을 이룰 수 있지만 부처님은 하근기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부처를 생각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 본성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관무량 수경에서는 약염불자 당지차인 시인중분 탈의화라라고 했어요. 염불하는 이는 모든 사람 가운데 향기로운 연꽃이니라라고 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 입으로 찾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칭명염불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염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생각하는 게 생각염자 부처불자 부처를 생각하는 거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염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려고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향기로운 연꽃이니라라고 얘기를 했고 염불은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바로 진여자성 본성을 여의지 않는 자성선이다라고 하고 자성에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 게 선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선은 외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흔들리는 그 육경의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것을 선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눈, 이, 코, 여, 몸 뜻인 육근의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게 정이에요. 그러면 염불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를 생각하면서 육경의 대상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염불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자성선, 자성을 지키면서 육경의 대상에 끄달려다니지 않는 것을 자성선이라 한다. 바로 염불은 자성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는 것은 뭐 나무아미타불을 칭하거나 관세음보살을 칭하거나 칭하는 건 좋은데 그 염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에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원을 드러달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찾고 관세음보살을 찾고 하는 것은 올바른 염불, 자성의 선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자성이 육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자성선이다라고 하는데 이 자성선이 다시 말하면 염불이다라는 얘기예요. 염불. 육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본성 자체를 지키는 이것을 우리는 염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모든 삼매의 왕이라 하고 모든 삼매 정신 집중의 통일이죠. 삼매라 하여 보왕 삼매라고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보왕 삼매론도 펼치셨지 않아요? 제가 천수경 시간에 했고 또 보왕 삼매론을 보현해곤 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해드렸어요. 설명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염불의 뜻인데, 올바른 뜻인데, 그럼 염불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냐? 한편 염불이란 각자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 유무, 시비, 분별이 없고 선과 악, 있고 없음, 옳다 그르다 이러한 분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바로 청정한 마음의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과 각고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염불이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악 유무 시비 분별이 없고 육근육경에 끄달리지 않고 바로 청정한 마음의 부처가 되겠다라고
서원과 각고로 그 이름을 염하는 것이 염불이다. 이들 뭐 여러분들 보면 저 어디 팔공산 어디 가면 뭐 약사일해부를 엄청 많이 찾아요. 약사일해부, 약사일해부. 그러면 약사일해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진리를 찾아서 실천하겠다 한 그런 마음으로 약사일해부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와서 약사일해부를 찾는 사람 100이면 100다 뭐예요? 뭐 아들 입시를 본다, 공무원 시험을 본다, 뭐 이럴 때 쫓아와서 약사일해부를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염불의 의미가 완전히 염불이라고 하는 용어는 같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염불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어진 그런 잘못된 염불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 자, 부처님의 원만한 상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지는 염불이 관상염불이죠. 상, 부처님의 얼굴상, 얼굴상을 관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관상염불. 또 부처님의 원만한 지혜와 공덕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관상염불. 생각상자를 써요. 상상.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상상. 조금 아까는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면서 하는 관상염불. 지금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언가, 지혜와 공덕을 생각하면서 하는 관상염불. 또 부처님의 법신인 일체 만법의 본바탕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도 아닌. 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라고 반야심경 시간에 배웠어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공묘색, 진공묘유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의 진짜 텅텅 빈 그곳에는 안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다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 본성. 그와 같이 색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 중도의 실상임을 생각하는 실상염불이 있다. 실상염불. 또한 가장 학은기의 불자들이 잠시라도 그냥 있으면 자칫 탐진치를 만들까 싶어서 일 예를 들면 한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완숙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여기저기 뭐 후비고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닐 수 있을 때 먹을 걸 준다든가 장난감을 준다든가 해서 좀 안정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서너 살 정도짜리의 그런 학은지 근기가 약한 중생들에게 잠시라도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자칫 탐진치를 만들고 또 쓸데없는 망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반복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칙명염불 이런 종류가 있다. 자, 그래서 염불의 종류는 밑학경에서 나오는 것은 관상염불, 상호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를 생각하는 생각상자를 써서 관상염불, 관할 관을 쓰죠. 그 다음에 바로 부처님의 법신인 바른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한 실상염불이 있고 또 가장 학은기 이 불자들 잠실에 두면 그 애기들처럼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탐진치 일으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잠실에도 거둬두라고 하기 위한 칙명념 입으로 막 하는 거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약사 여러분 약사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도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 탐진치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머리, 마음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염불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도 뭘 이루게 해달라고 그냥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약사력을 약사력을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자, 이런 네 가지 염불의 종류가 있으며 또한 호흡과 맞추어서 염불하는 수식 염불, 아미타불을 화두로 해서 참구하는 가나 염불 등이 있는데 어떠한 염불이든 결국
일심불란하게 해서 다른 생각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해서 삼매에 들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상연불의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된다면 굳이 입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연불도 결국 모여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깨달으면 입으로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정각을 이루어서 당연히 연불의 목적을 이루는데 입으로만 하는 측명연불의 경우 마음으로의 깨달음이 없어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심란해서 늘상 입으로 반복은 하지만 연불을 하는 순간은 잠시 편안함을 만들 수는 있어도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뭐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진언을 하든지 뭐 경을 독송하든지 연불을 하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불교에서 목적은 마음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마음으로의 깨달음은 뒤로 모르고 입으로만 경전을 읽고 진언을 읽고 연불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잠시 또 그 매일 하던 사람들은 하루만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불안한 마음으로 얽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박하고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힘들어하고 하면 좋다라고 편하고 근데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하고 안 하는 데 따라서 입으로 떠들고 안 떠드는 데 따라서 그냥 편안함을 느끼는 것일 뿐이지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불삼매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러한 연불은 망념이 섞이지 않도록 염념상속해야 된다. 망념. 망념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즉 예를 들어서 연불하는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에게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든지 뭐 우리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 빈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망념.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아야 그게 연불인데 그걸 하면서도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빌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연불 수행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심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성의 연불삼매다라고 한다. 인, 결국 부처를 생각하면서 삼매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행이 성취되어서 결국 마음속에 소원을 이룬다, 또 업장을 소멸한다, 이러한 탐진치나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이런 선정에 들어서 결국 연불을 하는 것은 뭐 소원을 이룬다든지 업장을 소멸한다든지 이 자체도 탐진치거든요. 이런 탐진치나 시비분별에 집착이 없는 이런 선정에 들어서 법신의 실상에 개합 되는 것을 우리는 과성의 연불삼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불을 하는 목적이 실상연불과 같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나도 깨닫겠다 하는 그런 각고로 하는 것이 연불의 목적인데 연불삼매경에 보면 연불삼매 즉 위 총섭 일체 제법이요 시고 비성 시고 비 성문 연각 이승 경계라라고 했어요. 연불 삼매는 일체 모든 것을 모든 법을 다 포섭하였으니 자 연불 삼매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데는 모든 법을 다 포섭하였으니 이는 성문 연각의 이승 경계가 아니니라라고 했는데 보고 듣고 깨치거나 인연 따라 깨친다는 망념의 경계마저 초월한 경지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문연각의 경계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은 뭐예요? 들어서 깨우침을 얻은 자를 얘기하고 연각은 인연법을 깨쳐서 깨달음을 얻은 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나 성문연각도 초월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보고 듣고 깨친다, 인연 따라 깨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마저 초월한 상태다. 올바른 연불선은 근데 대부분
뭘 이루게 해달라고 업장소멸해 달라고 빌고 있으니 올바른 염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염불선은 무엇이냐? 염불선. 아까 선에 대해서 얘기했죠. 염불선.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십인멸 집착을 다 떠난 상태를 얘기하죠. 육근육경의 대상, 이런 어떤 망상에서 떠난 상태를 우리는 선이다라고 해요. 그럼 염불을 하면서 그러한 모든 망상, 몽상을 떠난 상태를 우리는 것을 우리는 염불선이다라고 하는데, 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니 경전의 말과 문자에 걸리지 말고 마음을 밝힐 때 선과 교는 본래 둘이 아닌 진여자성의 체용이 된다. 체용이다라고 합니다. 진여자성의 체용이다. 본성은 진여자성의 몸체예요. 체예요. 그런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중생성이 일어나는 것은 용이죠. 사용하는 거예요. 본성은 고유종멸한데 이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진여자성의 체용이다. 우리가 이 본성을 결국 중생성으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중생성으로 아무리 사용을 해도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본성을 허공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면 허공에 구름이 껴 있다라고 해서 그 허공에 구름이 물들거나 젖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거울로 많이 비유를 해요, 불교에서. 그러면 거울에다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비추면 그 물건을 비춘다라고 해서 거울에 그것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육근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중생성, 일어나는 망상성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본성에는 거울과 같이 허공과 같이 물이 들지 않아요. 그 물이 들지 않는 본성의 마음을 우리는 체라고 하고 사용이 되는 그 자체를 용이다라고 해요. 꽃으로 비친다거나 구름이 떠간다거나 이런 건 우리 마음의 사용이기 때문에 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체용이다라고 하는데 일체 만유의 근본 자성이 아미타불이고 극락세계 역시 자성인 청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니 마음이 오염이 되면 그에 상응한 삼계 마음이 중생성으로 오염이 되면 그에 상응한 삼계 즉 욕계 새끼 무새끼라 그러죠. 그 욕계 새끼 무새끼가 달리 표현하면 탐진치의 세계. 탐진치의 세계가 결국 뭐를 만드느냐? 육도에 윤회하는 고통을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의 세계는 뭐 저세상에 있거나 우리가 죽은 사후의 세계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탐진치를 내는 우리 마음의 세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도를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계를 나타내는데 결국 마음 속에서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금생과 내세를 가리지 않고 상락아정한 극락세계의 청정한 행복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락아정의 세계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열반의 세계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깨달음의 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상락아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뭐 상락아정이다 항상 안 되는 얘기죠. 또 즐겁다는 얘기죠. 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고요정멸하다는 얘기죠. 자, 상락아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세계에 이른 자를 상락아정을 이루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상락아정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항상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사법인을 부처님은 만들었어요. 사법인. 결국 고집멸도를 우리가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해요. 사법인이다라고.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했어요. 항상 변한다라고 했어요. 재행무상이다라고 했어요. 항상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죠? 항상 변하는 것이. 그러나 본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본래 변하지 않는 것. 바로 뭐예요? 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본성이죠, 본성. 본성. 그 다음에 락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라고, 일체 계곡. 일체 모든 것이다,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생로병사 고통, 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구부듣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옴성고. 고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도 냉정히 살펴보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럼 고통을 느끼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락이라는.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고정된 실체의 나는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무아, 제법 무아. 모든 만법은 고정된 실체에 내가 있지 않다. 내가 있지 않은데 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참나를 찾아야 돼요. 진나를 찾아야 돼요. 본성이죠. 그 다음에 정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러한 이치를 알면 항상 변하고 모든 것이 고통이고 고정된 실체에 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고요정멸한 적정 열반을 이루게 된다. 열반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정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면. 이런 이치를 모르면 바로 고통에서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요. 무상하고 무한 이런 이치를 알면 바로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이치를 모르면 일체 계고다라고 해서 이세 가지를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경전에 따라서 달리 일체 계고와 열반적정은 달리 넣어서 포함해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를 삼법인이라 하기도 하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통괄적으로 보면 사법인이다라. 사법인. 이 사법인을 갖다 터득하게 되면 바로 상라가정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죠. 이 상라가정을 이루게 되면 본래 청정한 자신의 자성을 찾기 위한 바로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을 염원하고 명호를 부르거나 마음 다스리는 염불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십이분별에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서 진여자성을 여의지 않는 참선 공부와 우열이 없으니 염불과 선은 일치한다는 것으로 염불과 참선이 둘이 아닌 선정일치의 뜻이 담긴 대표적인 법문이 관무량 수경에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 상라가정, 사법인, 이게 또,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이건 멸해야 된다. 이것은 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 고집멸도도 결국 상라가정에 해당이 돼요. 집착하는 것은,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고 하는 바로 무상함을 터득하면 집착을 안 하게 되고, 일체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반적정을 이루면 되는 것이고, 그 열반을 이루는 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건 고정된 실체에 내가 없다는 이치라는 것. 도를 이루는 건 결국, 우리는 뭐예요? 고집멸도, 결국, 열반적정에 이르는 길이죠. 결국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자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경전마다 보면 다 자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어떻게 돼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단지 목적은 자성을 찾아서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우리 불교의 핵심법이다라는 거 아시고 오늘 염불에 대해서 살펴봤죠. 정토삼부경 7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